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일단 여기 스타 삼겹살이라는 데서 삼겹살 소, 바베큐 삼겹살 중, 고추장 삼겹살 대짜리를 시켰어요. 왜 소중대를 시켰냐? 왜냐면 얼마 차이가 나나 궁금해서 이렇게 소중대를 시켰고요. 일단 소짜는 450g으로 2만원, 그리고 중짜는 650g으로 25,000원, 대짜는 900g으로 3만원 이렇게 가격은 되고요. 물냉면 있고 뒤에 요거 김치찌개 있고 기본 반찬은 여기 파채랑 그리고 여기 뭐 볶은 김치, 고추, 마늘, 쌈장 요거 쌈무 요렇게 있고요. 여기 있는 쌈무는 제가 따로 준비한 거그 이거는 고추냉이 쌈무고 그 냉면은 물냉면인데 육수가 요렇게 따로 있어요. 육수를 일단 붓고요. 어우, 겨울인데 소리만 들어도 추우시죠? 일단 가격은 다 해서 81,000원 나왔고, 그리고 배달료 1,000원이 붙었고요. 그리고 아침 햇살이 왜 있냐면은, 느낌상 오늘은 좀 이렇게 막걸리 느낌? 또 같이 먹으려고. 막걸리는 이렇게. 고추장이 저런 걸까요? 아니면 바베큐를 더 주신 걸까요? 바베큐를 더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 기분이 더 좋겠죠? 아마 근데 안에 뭐 다른 것들 이것저것 넣어주셨나 봐요. 자, 일단 삼겹살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음료수 아닌가요? 맞아요. 저는 술을 잘못 먹어서 일단 보시면 안에 뭐 고기 있고 햄도 있네요. 햄도 있고 떡도 있고 그리고 버섯도 있고 바베큐랑 고추장이랑 용기 깊이가 차이 나는데 똑같아요. 이거 두 개. 같은 용기예요. 요즘에 요구르트 자주 먹네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너무 먹고 싶어서 요구르트 얼만큼 먹나 도전한 거 아마 오늘 업로드 됐을 거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생방송 끝나면 가주세요. 생방송 때 가시지 말고요. 피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단 삼겹살. 쌈장 푹 찍어서 많이 안 질기다 좋다. 오늘이 23일이죠. 크리스마스 이브의 이브. 여기 볶은 김치. 요것도 100개까지 안 먹은 게 100개를 먹으면은 다음이 없을 것 같아서. 자, 요렇게 뭐, 일단 간단하게. 왜냐면은, 100개를 먹으면은 너무 그냥, 아, 근데 계란은 너무 얄미워요. 계란을 슬라이스 쳐주셨어요. 리보호는 늦었으니까 이거는 일단 냉면 육수에 풀게요. 요렇게. 오기님 감사합니다. 아, 내 흑돼지 부럽다. 이거는 가운데는 바베큐인데 이거는 마늘종이 들어있네요. 마늘종 좋아. 아무래도 여기에 양념이 배 있어서 그런가 조금 더 촉촉하고요. 살짝 매콤한 맛이 나요. 어서오세요. 삼겹살마다 들어있는 야채가 여기에는 그냥 마늘 종이 더 추가가 된것 같아요. 아니, 일반 삼겹에는 마늘 종이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고추냉이, 쌈무.
있네요. 아우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 처음 시켜서 못 봤어요. 냉면이랑요. 저 대신 많이 먹어요. 고맙습니다. 냉면이 있는데 지금 조금 떡이 돼서 저는 냉면을 좀 이따가 먹으면 안 될까요? 얘는 뭐 지금 먹어도 떡이고 이따 먹어도 떡일 텐데 저는 그 고기를 먹고 한 고기 80% 정도 먹고 냉면이랑 같이 이렇게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조금만 이따가 먹을게요. 조금만 이렇게 기다리면서 행복을 참으면서 이거는 고추장 삼겹살. 왜 고추장 삼겹살 대짜리 시켰냐면은 이게 제일 먹고 싶었어요, 오늘. 아, 고추장이 제일 좋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초장이 있긴 한데 조금 부족해요. 리노님도 어서 오세요. 이거 파채 같은 건 혹시 집에서 드실 때 미리 가위로 한번 조금 잘라 놓으세요. 잠시만요. 아, 힘이 없다. 오늘 결혼식 갔다가 또 어디 물건 좀 확인하러 갔다 오느라 너무 허기가 졌더니. 와, 브루스타, 요즘은 이렇게 배달을 또 해주시는 업체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초장으로 파를 아예 죽여버려요. 숨을. 이렇게 해서 전좀 뻑뻑하게 먹는 걸 좋아하고 조금 더뭐 맛있게 먹는 팁이 있다면은 초장 살짝. 고추장 삼겹살 대짜는 3만원이요, 가격이. 저는 이렇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다 합해서 81,000원에 배달료가 1,000원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먹으면 짱 맛있어요. 파채랑 상추랑 깻잎 잘라 먹어도 좋네요. 여기는 깻잎은 안 주시네요. 대신에 상추가 되게 커요. 이렇게 입이 맵지, 오늘따라? 저희 지금 파채에 고춧가루 넣고 참기름, 식초, 아,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야? 어묵이 있네요? 아, 밥은 있는데 이따가 저는 거의 다 먹을 때쯤에 이렇게 밥이랑 냉면이랑 같이 시켜 먹어요. 이번에는 세개다 해서 오늘 방제처럼 삼겹살 삼총사. 삼겹살 삼총사에 뭔가 옆에 도와주는 친구도 한명 있고 그리고 사부님도 한분 계시고 그리고 뭐 나쁜 놈도 한명 있고 요렇게 고기 뭐 우리가 고기를 개수로 먹나요? 그냥 한 입으로 먹지. 따뜻하게 감사합니다. 김치찌개에도 돼지고기 있어요. 비계 보이시죠? 아, 막걸리. 님들이 막걸리 아니에요. 이거 다시 보여드리지만 아침 햇살이지만 우리가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에 취한다고 하잖아요. 뭐 삼겹살 간단하게 이렇게 한 젓가락 집으시고요.
아마 이제 크리스마스랑 또 집에서 이렇게 뭐 편하게 시켜 드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네요. 이거는 여기서 주시는 기본 쌈무. 저는 계속 냉면에만 눈이 가요. 뱃속에 있는 아들이 냉면이 먹고 싶은가 봐요. 아니요. 지금 님이 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확실히 진짜 카카오TV는 그 우리 애기 엄마분들 혹은 예비 애엄마분들이 되게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 아프리카 BJ분 홍구님 밥장인에 오셨더라고요. 저 밥장에 가는데 계셔서 그래서 같이 대전에서 같이 야외 방송 조금 하고 왔는데 확실히 시청자층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TV의 시청자분들의 전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카카오 TV 그 플랫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그런 거 보면은 아 진짜 제 방송 봐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페페리노 오리눈 님이 83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베리메리 삼겹대 찬찬 드셔. 오우 베리 메리데이 아 리우님 감사합니다. 우와 830개면은 그러니까 대충 이거 음식 시킨 값을 내주시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다 해서 배달비 포함 82,000원 나왔으니까 1,000원 거슬러 들어야 되는데 어딨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1,000원이 딱히 없네요. 예, 아니죠. 수수료는 뭐 그런 거는 생각할 그게 없죠. 그냥 받아 이렇게 싸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저는 그런 거에 그냥 뭐 이거 그 모양이다. 그돛그배 같은 거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왜이 모양이지 고기가? 근데 좋네요. 비계가 많아서. 좋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배달 오는 거에 장점은 고기를 집에서 굽지 않아서 그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식으면은 또 이렇게 금방 좀 뻑뻑해지거든요. 고추냉이 맛 쌈무. 방금 아빠가 집에 같이 있는데 카톡으로 잘 자라고 보내주셔서 당황했어요. 아버님 되게 신세대, 센스 있으시다. 아니면은 오늘 목이 조금 아프신가 봐요.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셔서 어묵. 아빠 잘 자. 이렇게 한번 해드리고 오세요. 내일 비 온대요? 아, 내일. 여자친구랑 여행 가야 되는데. 이거 밑에 바베큐 소스가 되게 흥건해요. 좋다. 아, 내일 비 온대요? 괜찮아요. 뭐 크리스마스 때또 언제 비가 오고 하겠어요.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일요일 날 전국적으로 비 온대. 오예. 제가 이번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시간이 갈수록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렘이 줄어드는지, 우리가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사고 싶은 거를 굳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도 돈을 모으면 살 수가 있으니까 뭔가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선물을 기대하는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에 어디든 캐롤이 나왔는데 요즘은 캐롤도 안 나오고 라디오 틀으면 뭐 나오고. 돈을 모으지 않더라도 할부라는 좋은 단어가, 저는 신용카드 없어요. 저는 신용카드 안 만드는 게 없는 돈에서 막 무료해서 쓰고 싶지가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쓰지, 막 할부하면은 빚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안 만들어요. 현금 부자 아닌가요? 에,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뭔가 악순환이 되게 반복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없이 살 수 있으면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신용카드는 없어도 자동차는 리스로 끊으니까. 근데 신용카드는 뭐 좋은 점이 할인도 많이 되고, 그리고 어떤 거는 뭐 포인트로 적립받는 것도 있고, 요즘은 그리고 연말정산도 체크카드도 다 된대요. 잠시만요. 형, 엄마 식사 다 하셨어요? 아, 기예요? 아, 타이밍을 놓쳤다. 엄마 좀 드렸어야 되는데. 엄마 다 드셨대요. 한 쌈씩 싸서 엄마 드리고 와요. 오! 근데 밖에 엄마가 안 계셔서 매형한테 여쭤봤거든요. 매형 오셔갖고. 야브르트 95개 소 괜찮나요? 네. 그러니까 대신 그건 있어요. 막 애들이 막 꾸물꾸물 기어 올라고 해요. 그래서 막 움직이질 않았어요. 먹고. 매형은 안 드신대요.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런 삼겹살 배달을 꿈도 못 꿨을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 기념으로. 아, 아이고. 씻지도 못하고 벤츠님이 생방 봐요. 어우, 괜찮아요. 저도 안 씻었어요. 저도 오늘 일 보고 와서 안 씻었고요. 이제
있잖아요. 벤친, 어이구. 이거는, 찢어진 거구나. 벌레가 먹은 게 아니라. 이거는 못 사먹겠다. 벤치님, 제 남편, 누구누구누구, 술 좀 그만 먹으라고 해줘요. 안 돼요. 왜냐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직접 하면은 기분이 상하실 거예요. 가족 욕은 가족밖에 못 해요. 이렇게 그냥. 님들 기준 제일 왼쪽 요거는 고추고요. 볶음김치, 쌈장, 쌈무. 초장이 굉장히 많아 보이네요. 저 이거 되게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고기 마늘이랑 고추장에 쌈장 넣어서 파채 먹어줘요. 고추. 오, 패스할게요. 자극적인 맛 좋아하나요? 자극적인 것도 좋아하고요. 되게 평양냉면 같은 순한 것도 좋아하고. 저는 음식의 맛을 즐기는 걸 좋아해요. 평양냉면도 되게 좋아하고. 아드님 어서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인사가 되게 어색한 게, 외국에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 조금 어색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길지 않아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어색해. 왜 소세지는 이렇게 네 조각. 근데 대짜는 900g이고 중짜는 650g인데 저도 크게 솔직히 별 차이는 모르겠어요. 아, 맞아. 우리 어릴 때는 카드도 성탄 막씰 같은 것도 서로 주고받고 3D 편지도 막 야 입체 카드도 주고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졌어요. 괜히 아쉽고 막. 손편지 받으면 되게 기분 좋죠. 업체 카드예요. 열면 산타 할아버지 서인님. 제 카드도 엄청 다양한데. 잠시만요. 갑자기 그런 편지가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슬퍼서. 슬슬 냉면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맞아, 열면은 소리 나는 거 있었는데 그거 시간 지나면은 막 막 이런 소리 나는 거 아시죠? 늘어지고. 멜로디 카드 막 배터리 오래되면 무서워서 못 열고. 이거는 제 기본적인 삼겹살이랑. 아 근데 저 희한한 게 리노님 때문에 저번에 그 평양냉면 먹을 때 겨자 좀 넣어서 먹어봤는데 그 뒤로 겨자 좀 넣는 거 조금씩 괜찮아져요.
식혀서 좀 넣고. 오, 겨자. 연겨자. 요즘 아이들에게 말을 안 들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준다고 이야기하면 잘 안 들어요. 애들이 인터넷 검색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저희 때는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없었고, 뭐 컴퓨터 보급도 많이 안 돼 있었고, 보급이 됐다 쳐도 그냥 CD 게임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뭐만 하면은 다 인터넷 검색해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진짠가요 아닌가요 막 네이버에 물어보고. 그 저희 때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 100%였는데 이제는 애들이 그냥 다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검색을 해버리니까. 넣은 게 확실히 훨 낫네요. 요즘 애들은 너무 똑똑해요. 냉면 왜 불어먹나요? 너무 뜨겁나요? 너무 차가워서. 버릇이에요, 버릇. 버릇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내일 뭐 어디 여행 계획 잡으신 분들 계세요? 우와. 대전 오시는 분, 강릉 가시는 분, 뭐 엄마랑 영화 보러 가시는 분들, 아이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부산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방콕 여행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벌써 제주도 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번에 신정이랑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3일 연장 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일하시는 분들 덕분에 쉬시는 분들이 편하게 쉬실 수 있고, 또 이번에 쉬신 분들이 또 평일에 열심히 일해 주실 때 이번에 알바하신 분들이 쉬시면서 또 편하게 일상생활 누리실 수 있고, 좋은 게 돌고 돌잖아요. 전 저희 집에 외갓집 식구들이 오셨어요. 외할아버지 서울 구경시켜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릴 거예요. 어우, 효손녀시네요. 효손녀. 뉴질랜드는 크리스마스 때 마트나 직장이나 거의 문 닫아요. 우리나라 최고라니까요. 편의점도 24시간 365일 거의 열어주시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 없는 거예요. 냉면 국물 안 먹나요? 아니요, 냉면 국물 먹으려고 시킨 거예요. 라스트. 전 이번에 진짜 모처럼 크리스마스 날 여자친구와 데이트합니다. 이번에 저희 남해로 여행 가기로 했어요. 남해 쪽으로 가서 그냥 이브날 가서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데이트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라 아이고 마실 것 봐. 그럼 남해 이번에 그 경상도 쪽 말고 전라도 쪽으로. 님들 어떻게 매일매일 방송을 하면서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일을 하겠어요. 저도 얼마나 보고 싶은데요. 뭐 님들도 보고 싶고 한데 그래도 여자친구도 많이 보고 싶고 그래요.
솔로는 웁니다. 아이, 근데 저도 연애를 해요. 응? 저도 연애하는데 님들도 백방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 야, 뭐야, 저 새끼도 해? 예, 저도 합니다. 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 요즘 뭐뼈 없는 삼겹살들이 있더라고요. 연골 다 제거해서. 근데 시켜 먹는 삼겹살은 잡내 안 나나요? 잡내 날까봐 못 시켜 먹도 못 먹겠던데. 일단 뭐 후기를 한번 보시고요. 어플 같은 데는 다써 있고 하니까. 그리고 웬만하면은 거의 안 나요, 요즘은. 다 이렇게 맛있게 잘 해주셔서. 아, 만수봉님, 어서요. 어제 그 뭐냐, 스타벅스 케이크 먹은 거 만수봉님이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일이나 뭐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마다 항상 챙겨주세요. 그거 어제 엄마가 드시더니 진짜 맛있다고 막 너무 좋아하셨어요. 진짜 어제 엄마가 딱 방송 끄자마자 바로 드셨어요. 자, 이번에는 섞을게요. 근데 애기들이 이러면 진짜 웃기겠다. 애기들이 갑자기 엄마 나 요구르트 하나만 딱 받았는데. 애기들이 뭔가 그 고사리 손을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자, 섞습니다, 오늘은. 섞지 마세요. 폭탄주가 아니라 그냥 폭탄. 맛이 되게 애매해요. 제가 섞은 게 요구르트랑 우유랑 섞으면 맛있거든요. 근데 아침 햇살은 별로 안 어울리네요. 애기들 포스팅으로 담배 피는 거 따라하는 거 봤어요. 저 어릴 때는 포스팅 말고 그렇게 학교 앞에서 불량식품 파는 거 아폴로로 막 하다가 엄마한테 오지겹났는데. 진짜 그런 거 괜히 따라했다가 엄마한테 오지게 혼나고 막. 살짝 매콤한 맛이 나요. 바베큐인데 달달한 그런 막 데리야끼 그런 소스가 아니라 데리야끼 조금의 고추장 섞은 느낌. 헐, 요즘은 담배 모양 사탕이 미쳤구나 아주 그냥. 그런 걸왜 만들지? 그건 좀 오바 같아요. 고기랑 이렇게.
제 스타일은 고추장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치즈를 5장 까먹었어요. 배고프시겠다. 그거 먹어봤자 뭐 배가 부르나요? 찌개에 건더기가 많아요. 이렇게 먹으면 짜게 먹은 것처럼 보이죠? 아까 어떤 분이 짜게 먹어달라고 하셔서. 아, 근데 저희 어머니도 삼겹살 드실 때 밥을 미리 시켜서 같이 드시는 스타일이세요. 저랑은 뭐 반대긴 하지만 뭐 밥 먼저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 이제 지금쯤 밥을 꺼내죠. 아 진짜 고문이네요. 배 안 고픈데 배고픈 느낌이에요. 되게 어려운 말이다. 난 네가 좋은데 안 좋아. 뭔 소리야 이게? 막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고기가 처음보다는 그래도 좀 딱딱해지긴 했는데 막 질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탄수화물 중독자들은 밥부터 들어가지고, 에이. 굳이 막 그렇진 않아요. 탄수화물 중독자들은 예를 들면은 진짜 만약에 밥 없이 이렇게 먹다가 무조건 이거를 먹어야지 밥을 먹었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걸 탄수화물 중독자라고 말할걸요? 마이크는 님들 기준으로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 왼쪽. 아까 단 모양이 또 있네요. 파채도 좀 먹어줘요. 아 네네. 파채 이렇게 해서 저는 고기를 굽잖아요. 삼겹살 판에다가 그거를 여기 이렇게 같이 넣어 먹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뜨거운 그 방금 익은 김치가 여기 있는 초장 때문에 싹 식으면서 살짝 더 매콤해지고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오늘 초코치킨 기사가 떴어요. 초코치킨이요? 뭐지? 오늘 머리가 그림으로 그린 것 같아요. 너무 똑 떨어져요? 초코치킨도 뭐 의외로 맛있을 수도 있어요. 의외로 우리가 맛있을 거라고 생각한 메론치킨도 맛이 없었잖아요. 뭐 딸기치킨도 바나나치킨도. 근데 그럼 그 초코가 뭔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벤치님 오늘 뷔페 먹고 왔네. 아니요? 아까 결혼식 가서 뷔페를 먹으러 갔죠. 가서 뭐 먹었지? 당근이랑 양상추 샐러드? 그냥 그렇게만 세 접시 먹고 왔어요. 회를 먹으려고 했는데 어우 웬만하면 회 잘 먹는데 거기에는 그냥 오늘은 날이 아닌 회인 것 같아서
우리 또 채식하시는 분들 요렇게. 아, 인스타 사진이요? 할인이랑 같이 막 뽀뽀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하면 따라하고. 아, 먹긴 뭐가 되는데. 냉면에 밥 말아 먹으면은 맛있나요? 맛은 있는데 그거를 님이 즐기실 수 있을지 없으실지는 장담 못해요. 확실한 건 즐기는 분들도 계세요. 카카오톡에서는 냉밥이 유행입니다. 저는 카카오랑 맞지 않나 봐요. 근데 묵밥은 진짜 맛있는데. 근데 묵밥은 일단 육수도 뭐 멸치 육수고, 그리고 거기에 김가루도 들어가고 막 깨가루도 들어가고, 요것도 들어가서 맛있을 수도 있죠. 김치 종종종 썰은 것도 들어가고. 바베큐 소스가 굉장히 많네요. 너무 짜거나 달진 않나요? 막 그러진 않아요. 너무 짜거나 달진 않아요. 아프리카 안에서 어디 갔나 했더니 카카오TV로 넘어왔네요. 그쵸? 안한지꽤 됐죠? 반년도 충분히 넘었죠? 안한 지는 상당히 꽤 오래되었습니다. 변치님, 생방 보고 있으니까 엄마께서 옆에서 남 먹는 거왜 보냐고 배고파지잖아 이러셨어요. 아따, 아따. 아. 지금 입 옆에가 찢어진 게안 나요. 그러니까 저번에 수포 생기고 위치를 옮겼다가 막 고기 낫질 않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겨울에는 또 많이 건조해서 겨울이 지나면 낫겠죠, 뭐. 아, 근데 진짜 걱정인 게, 내일 이제 쉬면은 진짜 오랜만에 쉬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친구랑 같이 오랜만에 이렇게 데이트하고 쉬는데, 너무 잠만 퍼질러 잘까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여자친구랑 또막 밥도 먹고, 조식도 먹고, 주변에 데이트도 하고 막 그러면 좋은데, 있놨는데 막 체크아웃 해야 되는 시간이면은 너무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여자친구랑 이런 얘기 하면은 그냥 자기 만날 때라도 푹 쉬어서 다행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고맙고 막더막 잘해주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걱정되긴 하네요. 아유. 그러니까. 어떻게 만난 여잔데? 누가 저 같은 애 만나줘요, 막. 잘해야죠. 아, 오늘, 맞다, 오늘 CGV인가? OCN에서 나 홀로 집에랑 막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그, 해리포터 막 하던데, 아. 야연이 고맙습니다.
해리포터는 너무 설레는 영화니까. 저도 봤어요. 나홀로 집에 원. 저는 못 봤어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결혼식 가느라. 저는 강원도에서 크리스마스 보내요. 이한치안이네요. 눈 온다고 하는데 강원도는 모르겠네요. 막 비 온다고 하는데 강원도는 아마 눈이 오지 싶을까 해요. 저는 오사카 갔을 때 유니버셜 갔거든요. 간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해리포터. 해리포터 그 스튜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싶어서. 지금 어떤 분이 해덕들 손들라고 하셔서 해리포터 덕후들. 저는 평창올림픽 할 때 안전요원으로 일하러 가요. 와, 그건 진짜 평생의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어우. 아마 그러면 자원봉사이실 텐데 꼭 우리나라 좋은 이미지 잘 심어주세요. 평생에 뭐 있을까 없을까 한 그거잖아요. 기회인데. 아시죠, 삼겹살. 안 될걸요? 해리포터 주문하면은 제일 기억 남는 게 몇 개가 아시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그리고 루모스, 그리고 막 아브라카타타타타. 아무튼 그 살인마술이랑 몇 개 있잖아요. 리덕토랑 스투페파이. 저는 해리포터 홈페이지에서 기숙사도 배정받았어요. 저는 해리포터 옛날에 그 막 퀴디치 게임 백구개를 후원하였습니다. 행복한 성탄절 보내세요. 백구개 어제는 기차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고맙습니다. 아니 뭔가 그 카카오에서 아프리카 별풍 개수가 나오니까 지금 CGV에서 해리포터가 아즈카반에 죄수하고 있네요. 해리포터는 진짜 언제 봐도 어디서부터 봐도 재밌죠. 제가 고등학교 친구는 반지의 제왕을 너무 좋아해서 대사를 다 외우고 요정어를 독학하더라고. 요정어요? 와, 그런 요정어 뭐 사전이 있어요? 저는 그 헤르미온의 지팡이 있어요. 해리포터 그 지팡이도 구하기 힘든 거는 되게 비싸대요. 해리포터 지팡이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제가 본 거는 그 말포이 지팡이는 그냥 막말로 나무젓가락이 더 이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벤츠는 뭔가 레번클로 느낌이에요. 그냥 주인공이 아니란 얘기죠. 해리포터 그 기숙사 4개 보면은 다 되게 멋진 분들의 이름을 따서 한 거거든요.
저는 후프루프인데 그럼 쩌리인가요? 뭐 저랑 친구죠. 주인공은 그리핀도르랑 슬리데린이니까요. 해리포터 제일 좋아하는 거는 1편 마법사의 돌이요. 진짜 그 오프닝 할 때 해그리드 오토바이로 시작을 그 덤블도어 아저씨께서 나오셔서 전등에 있는 불도 이렇게 막 모으시잖아요. 와 소름. 그리고 막 그 제가 상상만 하던 그런 장면이 막 영화로 나오니까 와. 그리고 처음에 딱그 그리핀도르 갈때그배 타는 그성 봤을 때도 되게 소름이었고, 그 지팡이 타면서 그 해리포터가 막 말포이랑 싸웠잖아요. 말싸움. 그러다가 말포이 새끼가, 아, 죄송해요. 말포이가 그공막 그거 집어 던졌을 때 해리포터가 막 가서 벽에 부딪힐 것 같을 때막 잡고, 맞아. 그 개구리 초콜릿 처음 나왔을 때, 와, 저게 저거였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님바 2000이 아니라 님부스. 님부스 2000. 님부스 2000도 그냥 그때는 해리포터가 몰랐거든요. 해그리드랑 그 시장 보러 갔을 때 그냥 애들 모여있는 거 보고 애들이 막, 야, 저게 님부스 2000이래. 와, 짱이다. 저거 멋있다. 막 그런데 해리포터는 뭐요?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게 짱이었고, 막. 말포이는 처음에는 나쁜 역으로 나왔는데, 마지막쯤에, 그러니까 영화 뭐 끝날 때는 그냥 뭐 다시 얘가 착해졌더라고요. 해리포터 대전인가요? 뭐요? 해리포터 젤리 먹방해주 다 있어요. 일본에서 사온 거, 오사카에서 사온 거 있는데 장식용이에요. 그 개구리 초콜릿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진짜 알고 보면은 그 스네이프 교수님이 진짜 순정파, 막 순정파도 그런 순정파가 없고 의리파도 그런 의리파가 없고, 마지막 영화 보면은 진짜 스네이프 교수님한테 아 괜히 미안하다라는 생각만 너무 많이 들고, 괜히 막 죄송하고 스네이프 교수님한테. 아 근데 제일 빡쳤을 때가 스네이프가 덤블도어 교수님 죽였을 때. 와 진짜 개쌍 욕 나왔어요. 책을 보다가 욕을 웬만하면 안 하잖아요. 와 근데 진짜 책 보다가 진짜 막, 아 근데 그것도 다 덤블도어 교수님이 그렇게 야 니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니까. 에, 맞아요. 스테이프 교수님 연기해 주신 분도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슬프고 괜히. 저는 쌍둥이 한번 죽었을 때, 아, 우리 엄마 쌍둥이인데. 뭐 이건 상관이 없는데. 그럼 괜히 막 그 쌍둥이라는 게더 있잖아요. 뭐 그 론 형제들 중에 한 명만 죽어도 정말 슬플 텐데, 쌍둥이라고 하니까 괜히 더 슬프고. 헤드위그도 뭐, 근데 진짜 제일 마지막이 슬펐던 게, 막 죽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고기를 다 먹었을 때는 냉면 육수를 마무리해야 돼요. 아, 이래야지 뭔가 그,
그 글을 다 쓰고 마침표를 딱 찍는 기분.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날은 삼겹살 삼총사라고 정해봤는데, 삼겹살, 바베큐 삼겹살, 고추장 삼겹살 이렇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